자, 우리 동생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지석 선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22번에서 30번까지 주관식 문항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선생님의 오르비 사이트에 정말 정성 들인 손글씨 해설지를 올려놨어. 자, 그래서 그걸 꼭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만든 그 어떤 해설지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거야. 막 손글씨 해설지 막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죠. 근데 그것보다도 무조건 좋게 만들어놨어. 알았지? 꼭 다운받아서 자 유용하게 쓰길 바라고요. 자 그럼 우리 22번부터 주관식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자 일단 22번. 아 너무 쉽습니다.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미분해 볼게. f 프라임 x 계산해 보면 자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플러스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자, 그 다음째 여기다가 1 대입을 하면 돼. 그럼 2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2. 자, 이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됐죠? 넘어가자. 자, 23번 문제 같이 보자. 자, 중심가격 크기가 1라디안이고, 자, 둘레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런 부채꼴인데요. 자, 요, 각 크기가 1라디안이라고 했어. 자, 그럼 그것의 의미가 뭐냐? 자, 반지름이 R이라 해보자. 코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중심가격 크기가 1이라는 것은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 R이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 반지름의 길이분에 자, 호의 길이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호의 길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각도 세타를 곱하면 된다고.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아, 근데 그 세타가 그냥 1이라고. 그 세타가 1이라고. 이게 1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둘이가 똑같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아, 그러니까 여기 모든 둘레가 자, 지금 RRR 이렇게 있어서 3R이 바로 둘레 24가 나오고, 그래서 R 값이 8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부채꼴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요 부채꼴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공식 정리하자면, 네,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2분의 1, 8제곱 곱하기 1하고 나와서 32하고 구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정답이 32. 넘어가자. 자, 2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자, 24번에서 어쩌고저쩌고 요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뭐,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자, 그래서 윗끝, 아랫끝이 1, 3으로 전부 다 동일하니까 이 적분식을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3하고, 자, 4x3제곱. 여기 많은 6x 있고, 6x 있으니까 이거 날라간다고. 그죠? 없어져. 4 있고, 마이너스 1 있는데, 플러스 3. 그죠? 이렇게 적분식을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적분 계산하면 x4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나오고, 윗끝 3이고, 아랫끝 1이지. 자, 이거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81. 그리고 여기는 9. 자, 거기에다가 빼기 1 넣으면 1 더하기 3.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90 빼기 4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86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86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문제 보자. 자, 두 수열 AN, BN이 바로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자, 그때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식의 극한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AN, BN을 따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일 무식한 짓은 이제 AN이 N제곱분의 3이구나. 이 짓쯤 하지 마세요. 아, BN이 5N이구나.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마. 알았어? AN은 이거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생각해봐. BN이 5N일 수도 있지만 5N 플러스 1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N분의 BN의 극한값이 5가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 요 형태를 통째로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AN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N 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요거 통째로를 그대로 쓸수 있어. 자, 그래서
요 n을 하나 곱하고요. 그 대신에 n을 요쪽에 하나 나누자. n분의 bn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 요 모양 생겼고 요 모양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극한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럼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3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바로 5로 수렴하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 네, 21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이 21입니다. 자, 넘어가자. 자, 26번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에 점 P가 있다. 자, 점 P를 직선 y골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점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자, 세 동경 OP, OQ, OR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래. 자, 그랬을 때 사인, 베타, 탄젠트, 감마 이 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래. 알파가 동경 OP를 나타내는 각인데 P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어. 아, 그렇다면 그러면 돼. 자, 봐봐. 자, P점은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요 변의 길이가 1, 3이고요. 변의 길이가 3이고 요 점에 Y좌표가 1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점에 Y좌표가 1이야. 그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봐. 그럼 여기서 요 밑변의 길이는 루트 8이 되겠죠? 요 점의 좌표가 루트 8,1로 잡아봐. 그렇다면 자, 요걸 알파라고 한다면 딱 사인 알파가 3분의 1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P점을 하나 딱 잡았어. 자, 그러면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것을 Y골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데 Y골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합니다. Y골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그래서 대칭이동하면 자, 여기는 요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Q점인 것이지. 이 Q점. 자, 그럼 이때 Q점의 좌표는 1, 루트 8이 되어야 하겠지. 그지? 자, 이걸 나타내는 동경,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바로 베타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째, 이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XY 좌표만 바꿔주면 되겠죠. 아, 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8. Q점에서 요 부호에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R점이라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동경이 바로 감마다라는 거야. 그럼 다 됐어. 자, 이때 사인 베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하는 거죠. 3분의 루트 8. 자, 그 다음째 자, 탄젠트 자, 감마는 요거 x좌표분의 y좌표하면 되지. 그럼 루트 8 하고 나오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자, 9 곱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이니까 3분의 루트 8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감마의 제곱이니까 루트 8의 제곱 이거 계산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네, 8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정답이 80이야.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관식 3점 문제고 여기까지는 뭐 다 쉬워요. 근데 이제 넘어가면 27번부터 이제 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4점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26번도 4점이었죠. 너무 쉬워서 내가 3점이라고 생각해버렸네요. 미안해요. 네. 아무튼 자, 좀 본격적인 4점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27번. 그림과 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자, 색칠판이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하여 총 9가지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칠하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자, 가 조건이 주어진 9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자, 나 조건이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뭐 가나 조건이야 뭐 별다른 색다른 것이 없고 이제 다 조건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빨간색과 파란색
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색칠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그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즉, 이거 원순열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이게 안 되는 것이 나왔으니까, 안 되는 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전략을 씁시다. 그죠?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전략을 그대로 썼었지. 그게 몇 번 문제였었냐면, 잠깐만요.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전체에서 안 되는 것 빼는 것이 앞에 있었는데, 네. 바로 11번 문제에서도 이 똑같은 전략을 그대로 썼었지. 그죠? 안 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것 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네, 그게 바로 이제 빨강 파랑이 이제 이렇게 꼭지점 공유죠. 빨강 파랑 이게 만나는 거죠. 사각형이 만남.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가짓수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일단 이 전체 가짓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전체 가짓수를 구할 때, 자, 원순열을 하기에 앞서서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 바로 여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부분은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부분이야. 요 가운데. 이거는 뭐 원순열 배치를 할 수 없죠. 요 테두리가 원순열 배치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원순열이다 하더라도 참고로 지금 보니까 여기 A를 한다면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야. 그러니까 A끼리는 서로 돌렸을 때 겹칠 수 있지? 여기는 B고 여기도 B고 여기도 B고 여기도 B야. B끼리는 서로 돌렸을 때 겹칠 수 있죠? 하지만 A하고 B가 돌린다고 겹쳐지지는 않아. 알았어? 오케이. 자, 거기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럼 일단 전체 원순열 배치 가짓수를 구해보자. 일단 항상 까다로운 것부터 해. 그래서 가운데부터 처리합시다. 가운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색깔, 이 가운데 어떤 색깔을 넣을까? 가운데 1번 색, 그죠? 첫 번째 색 선택하는 가짓수. 그게 몇 가지야? 아홉 가지가 있겠지, 그죠? 아홉 가지. 자, 그 다음째, 뭐 가운데 어떤 색깔 하나 넣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색깔, 이제 색깔 하나 넣고 이제 두 번째 색깔을 어디다 넣을까 선택한다 해보자. 그러면 뭔가 2번 색, 두 번째 색 이 자리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이때 몇 가지니? 몇 가지니? 여덟 가지니? 아니야. 두 가지야. A 아니면 B야. 왜냐면 여기 A건 여기 A건 여기 A건 똑같은 A거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넣었나 여기 넣었나 돌렸을 때 어차피 겹치고, 돌렸을 때 겹치는 건 한 가지로만 세는 거거든. 구별을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런 질문과 똑같아. 너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밖에 없잖아?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인 거야. A는 한 가지. B끼리 또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A 아니면 B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색이 A 자리냐 B 자리냐 선택해야 돼. A or B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색이 자리 배치하는 가짓수가 8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겁니다. 그죠? 그게 원순열만의 특징인 것이지. 자, 그래서 뭐 A든 B든 어느 한 자리에 색깔이 들어갔다고 해봐. 뭔가 색깔이 뭐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A, B끼리는 서로 다 다른 색이 다른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B는 여기 보라색 색칠한 거 바로 옆에 있는 B고, 여기 있는 B는 멀리 떨어져 있는 B잖아. 그죠? 그런 게 다 달라.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도 옆에 붙어 있는 건 똑같다 할지라도 이거 여기 있는 B는 요 보라색 색칠 아래쪽에 있는 B고 보라색 색칠 위쪽에 있는 B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색깔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이제 원순열이 해체가 된 겁니다. 그죠? 어이구 어이구.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자, 나머지 색 자리 선택. 나머지 색 자리 선택. 이건 그냥 순열이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순열. 그죠? 자리 선택. 이건 그냥 순열이에요. 그냥 순열. 그냥 다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 그거의 가짓수는 7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계산하죠. 이것이 전체 가짓수야. 자, 그럼 이제 안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 중에서,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만나는 것 중에서도 이 가운데가 특별하니까 이 가운데에 빨강 파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가운데 빨강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사실 파랑이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빨강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 그죠? 이렇게 이렇게 파랑 들어가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빨강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경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거니까. 자, 가운데 빨강 또는 파랑이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런 경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가운데, 일단 가운데가 특수하니까 가운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조는 여기에서랑 그냥 똑같다라고 보면 돼. 자, 가운데 1번색 선택해야죠. 가운데 자리에 1번 색깔을 선택한다. 근데 빨강 아니면 파랑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그죠? 자, 그리고 2번색. 그래서 빨강 아니면 파랑을 이 가운데 넣었어. 두 번째 컬러를 A냐 B냐 선택해야 돼. A 네 개 있고 B 네 개가 있는데 어차피 A끼리 똑같고 B끼리 똑같아서 A 아니면 B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순열. 그렇죠? 나머지 색 자리 선택. 이건 그냥 순열입니다. 그냥 순열이야. 아, 그래서 그거의 가짓수는 아까랑 똑같이 자, 7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거. 근데 이것만 안 되는 거냐? 아,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케이스가 또 있어. 자, 가운데 빨강 파랑이 없는 경우, 그죠?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운데 빨강이나 파랑이 없는 경우, 빨강 파랑 둘 다 아닌 경우. 그렇게도 안 되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생각해봐. 자, 가운데 빨강 파랑은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건 이미 딴 게 있다고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것은 빨강 파랑이 이렇게 두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두 자리에 빨강 파랑이 들어갔을 경우, 또 빨강 파랑 뭐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를 알파라 하겠습니다. 또 빨강 파랑이 이렇게 두 자리에 들어갈 경우, 그죠? 그렇게죠? 자, 아 잠깐만, 이건 돌리면 겹쳐지고, 미안해요. 이거 돌리면 겹쳐지고, 그 돌려서 안 겹쳐지는 게 네,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네, 요거는 안 겹치지, 그죠? 돌려서 이건 안 겹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겹쳐서 그러니까 그냥 겹쳐서 그래. 이런 거 배틀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돌려서 겹쳐지지가 않아. 그죠? 또 돌려서 겹쳐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분필 좀. 자, 요거. 빨간 파랑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죠? 이런 걸 간말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타입은. 자, 이거는 가운데 있지 않아도 빨강 파랑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야. 이런 세 가지가 있어. 오케이. 아, 그래서 봐봐. 일단 가운데부터 합시다. 항상 생각의 구조는 똑같이 가운데. 자, 가운데. 자, 그래서 가운데 색깔을 선택합니다. 1번색 선택하는 거. 자, 그건 몇 가지다? 그거는 빨강 파랑이 아닌 색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가지가 되는 거야. 빨강 파랑 제외하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빨강 파랑을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알파 타입으로 빨강 파랑을 넣을 것이냐, 베타 타입을 넣을 것이냐, 감마 타입으로 빨강 파랑을 넣을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빨강 파랑 빨파 알파냐 베타냐 감마냐 그거 선택해야 돼.
그거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겠죠. 알파냐, 베타냐, 감마냐. 그리고 알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걸 위에가 파랑이고 아래가 빨강이냐, 아니면은 위에가 그 빨강이고 아래가 파랑이냐, 그걸 선택해야 되지. 그 가지수가 또 이 팩토리얼 가지가 있어.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빨강, 파랑이, 알파, 베타, 감마 선택하는 거 세 가지 있고, 거기에서 빨강, 파랑이 자리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자리 배치, 알파, 베타 내에서 자리 배치.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순열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남는 색깔 뭐야? 가운데 색칠했고 빨간 파랑 색칠했으니까 세 개의 색깔은 색칠을 했고 남은 색깔 여섯 개고 이건 그냥 순열이니까 6팩토리얼 하면 돼. 그죠? 아,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전체 가짓수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안 되는 다른 케이스 가운데 빨간 파랑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가운데 빨간 파랑이 안 들어가는 경우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전체에서 안 되는 그 두 가지를 빼줘서 계산해 주면 돼. 자, 이거 계산해보면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K값은 8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 됐지?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문제 28번 봅시다. 자, A가 0보다는 크고 7분의 4보다는 작다. 이거인 실수 A와 유리수 B에 대하여 닫힌 구간 모시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두 점 A, B를 지날 때 30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눈여겨봐둬야 되는 거. 자, A는 실수고요. B는 유리수라는 거. 그죠? 이거 좀 많이 특이하죠? 실수가 나오는 건 뭐 흔한데 하필 유리수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야 문제를 뭐 풀고 거의 다 풀어놓고도 답을 못 내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 자, 이런 조건은 뭐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기가 쉽죠. 자, 아무튼지간에 우리는 요 그 A, B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을 지어야 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fx 그려봅시다. fx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서 a분의 2파이까지야. 아, 그러면 봐라. 요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요 앞에 a가 있으니까 주기는 a분의 2파이죠. 그죠? fx 주기가 a분의 2파이야. 그죠?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가요. 딱 그 그래프 모양을 예쁘게, 그죠? 예쁘게 딱 잘라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가 y축이라고 하고, 사인 그래프 이렇게 쫙 그려줄게요. 그럼 딱 여기 요 끝난 요 지점이 바로 a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반쪽이 a분의 파인데, 마이너스 a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요 세 개만 있는 그런 상태야. 자, 그리고 이게 b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냥 x축에서 b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인의 요 중심축이 y골 b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그리고 2분의 7파이, 0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거기는 어디가 되느냐? x축은 어디 있다는 것이야? x축이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전부 다 양수니까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자, 그래서 x축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x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x축이야. 아, 그럼 자, 여기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 합시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아니면 베타일 것이고 음수니까 2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감마 아니면 델타일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참고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알파인지 베타인지는 바로 판단 내릴 수가 있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알파면은 이 모순이 발생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 생각해봐. 자, 지금 그래프를요. 이거 좀 선생님 임의로 좀 반씩 나눠줄게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해보자.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얘가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요 2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 범위 밖으로 나가요. 이해되니? 왜냐면 야, 요만큼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만 하면 이 그래프가 다 끝나. 요만큼도. 근데 요만큼을 일곱 배를 해봐라. 요 그래프 넘어가겠지. 그치? 아, 그래.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알파인가? 아니면 베타인가? 그죠? 두 가지를 생각했었고. 또한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게 2분의 7파이가 이게 감마인가? 아니면 델타인가? 이걸 판단을 내리면 이 문제가 풀릴 텐데 일단 얘가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알파면 이건 모순이 발생해요? 이렇게 하면 2분의 7파이가 그죠? 그 a분의 2파 요 범위를 훌쩍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베타라는 것은 확정이 된 거야. 그렇죠? 오케이. 여기는 요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감마냐 델타냐 그 어느 것이 2분의 7파이냐 그거를 판단 내리면 돼. 자, 그럼 먼저 2분의 7파이가 감마인 경우를 1번 그리고 델타인 경우는 2번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자, 이 감마값을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자, 생각해봐. 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특히나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칭성. 자, 이 꼭대기에서 딱 선을 그으면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거 동의할 수 있지, 그지?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 요만큼하고, 저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길이가 똑같겠지. 같겠지. 그치? 이해되죠? 요만큼이 얼마 돼? 이게 2분의 파이야. 그죠? 요만큼 길이 2분의 파이. 왜냐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요두 부분의 요 길이가 2분의 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요 길이는 얼만데? 여기는 얼만데? 이거는 주기의 절반이죠. a분의 2파이의 절반이니까 이것이 a분의 파이 이렇게 좀 나와야 돼. a분의 파이 하고 나와? 그러네. 그럼 결국 요 감마의 좌표는 뭐냐면 a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추가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하여서 자, 감마는 a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2분의 7파이이어야 해. 자, 이때 a의 값을 구해주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이거 넘겨주면은 네, 3파이 나오고 그럼 a는 3분의 1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b 값도 한번 a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b 값도 한번 구해보자. 자,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값을 이용을 하면 돼. 그러면 자, 사인 이 사인 a인데 a가 바로 3분의 1이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야. 자, 그리고 거기다 b를 더하면 그게 0 나와야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나야 하니까.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그렇다면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b. 걔가 0 나와. 오케이. 그렇다면 b는 1 나와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자, 2분의 7파이가 델타일 때를 한번 해보자. 그럼
그럼 이 델타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느냐? 아까보다 더 쉬워요. 자, 아까보다 더 쉬운데, 자, 보세요. 이 베타에서 이 델타 부분까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한 주기 아니니? 이 부분이 한 주기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지점이고, 여기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위상이라고. 위상이 똑같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 주기예요. 한 주기. 오케이? 한 주기야. 아하, 그래요. 자, 그럼 한 주기라는 게 얼마입니까? 바로 a분의 2파이죠. a분의 2파이. 그럼 거기에서 요 2분의 파이만큼만 빼면 요 델타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델타는요, a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 빼면 돼. 근데 그것이 2분의 7파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그때 a 값을 구해볼게. 넘기면 이거는 4파이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a가 2분의 1하고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자, 이럴 때 b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함수식에다 대입해보면 돼. 자,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봐. 그러면 2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b. 얘가 0이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나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그치? 따라서 이때 b는 루트 2가 돼. 아, 그런데 자, 문제 처음 조건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때 b는 유리수라고 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이건 무리수니까 이건 제외. 그죠? 이건 안 돼. 아, 그래서 이건 조건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첫 번째 케이스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A는 3분의 1이고요. 자, B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0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네, 40하고 나올 수가 있겠지. 이제 그래서 1번 케이스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끊임없는 대칭성과 주기성 쓰는 거예요. 대칭성. 대칭성과 주기성.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안 쓰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출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자, 특히나 자, 요 1번 케이스. 2분의 7파이가 감마인 경우가 바로 대칭성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2분의 7파이가 델타인 경우가 바로 주기성 쓰는 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문제 봤을 때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대칭성과 주기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생각만 하면서 문제를 풀려가면 빨리 풀릴 거야. 알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2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9번 문제 때문에 되게 난감한 기분을 느꼈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야. 진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같이 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a, 0, n 플러스 5, b, n 플러스 4, 0과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가 있다. 삼각형 AO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자, 그래서 일단 이 an을 1부터 8까지 쭉 다 더해야 해.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수점 개수 세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봐라.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눈치를 채야 돼. 일단 문제에 나온 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요 점은 n 플러스 5고요. 여기는 요 점은 자, n 플러스 4야. 요 아래에 있는 모든 꼭지점이 자연수인
정사각형을 찾아야 돼.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요건 n 플러스 4고 요건 n 플러스 5야. 숫자가 거의 똑같은데 딱 숫자 하나 1 차이로 뭔가 달라지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선들은 거의 대부분의 정수점들이 빗나갈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요 점인 n 플러스 4라고 봅시다. 이렇게 선을 선생님이 하나 추가로 더 그어볼게. 자, 너희들 짐작 가겠죠? 자, 여기도 n 플러스 4고 여기도 n 플러스 4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정수점들을 지나가게 될 거야. 그죠? 이런 정수점들, 그죠? 여기 막 이런 정수점을 다 지나가, 그죠? 차차차차 막 지나갔어, 그죠? 정수점을 이렇게 표현할게. 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요 녀석은 그 정수점들이 다 빗나가고 있는 거지, 그지? 다 빗나가겠죠? 자, 그럼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 불편하다고, 그죠? 요 직선은 생각하기 불편해. 그래서 일단 요 노랑이 선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런 정사각형의 개수부터 구해보자. 알았어? 자, 그러면 저 따져봐봐. 선생님, 어떻게 쉽고 빠르게 푸나 한번 봐봐. 일단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가 있겠죠? 그렇죠? 참고로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자연수라 했어요. 여기는 꼭지점이, 하나 꼭지점이 x좌표가 0 나오잖아. 이건 안 돼. 그렇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1이라 했을 때, 여기는 요 사각형 되고, 그리고 저기 1이라고 하고, 요거 위쪽에 정사각형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2겠죠? 이게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 내려가고 또 하나 내려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n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에 있는 꼭지점 A 좌표가 Y 좌표가 N 플러스 2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는 어떻게 세면 되느냐? 여기는 요 점이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정사각형의 오른쪽 위점 기준을 할게. 왜 하필 오른쪽 위점을 기준하느냐? 왜냐면 오른쪽 위에가 바로 최종적으로 제일 꼭대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이 바로 이 노란색 선에 걸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요 원래는, 자, 여기의 직선 우리 L이라 하고요. 여기는 요 직선이 바로 직선 AB가 되죠. 근데 AB 직선 내부에 있는 사각형 개수를 구해야 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L직선 아래쪽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자, 이 직사각형의, 아, 정사각형의 개수를 해볼게. 그럼 봐봐. 1번 사각형이 오른쪽의 끝점이 바로 2야. 그럼 여기는 몇 번이겠니? 여긴 N 플러스 1이지 않겠습니까? N 플러스 1번째이지 않겠어? 이해되니? 아, 왜냐면 자, 요 사각형 번호가 요 오른쪽 위에 꼭지점의 Y좌표보다 숫자가 하나 적잖아. 그럼 여기도 숫자 하나 적어야 되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있다는 거야? n 플러스 1개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죠? 한 개 있어.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 한 개, 두 개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오른쪽 한 칸씩 갈 때마다 사각형 개수가 하나씩 줄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요 노랑이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개수들은 어떻게 되냐? 일단 요쪽은 n 플러스 1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n 플러스 1개. 밑에다 쓸까요? 네, 여기 n 플러스 1개. 그 다음에는 뭐 n개가 있겠죠? 바로 옆에. 그러다 쭉쭉쭉 가서 여기 몇 개야? 여기 두 개잖아. 이제 여기는 한 개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 다 더하면은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과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 선이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사각형 개수가 추가가 되질 않아. 왜냐면 봐봐. 자, 요만큼 요 길이가 1이죠. 요거 길이가 1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들은 1보다 작겠지. 그렇죠? 요 길이가 1 이하야. 그래서 높이가 1도 안 돼요. 그럼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못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도저히 못 들어가요. 게다가 이거 내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포함되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경계선 아래쪽이라고 하죠. 노랑이는 경계선이 포함돼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하향이 아래쪽이니까. 근데 여기 만나서도 안 돼요. 길 1 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영역 때문에 추가가 되는 사각형 개수는 없다고. 아, 그렇다면 이것만 다 더하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지. 그럼 간단해. 아, 그렇다면 여기서 AN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N 플러스 1까지 다 더하면 된다고. 이렇게 쉬운 문제야, 이게. 자, 그러면 등차수열을 합이니까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 더하고 개수, 예, 평균 구하고 전체 개수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 하고 나오게 된다고. 아, 그러면 이제 식 다 계산했으니까, 자, n은 1부터 8까지 an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뭐 이제부터는 그냥 뭐 단순 계산이니까 선생님이 뭐 일일이 다 뭐 이렇게 계산 과정을 보여주진 않겠고요. 자, 이걸 열심히 잘 계산하면 이것이 164가 나와요.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30번 문제. 자, 뭐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30번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gx를 자,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상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a가 0이고요. 함수 절대값 gx 빼기 ga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했을 때 h3이 0이고 함수 ht는 t 이퀄 2에서 최대값 27을 가진다 라고 했어. 야, 자, 그럼 봐라. 여기에서 너희들을 기본적으로 좀 익혀야 되는 그 사고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수도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을 선생님이 스킬이라고 쓰고 설명할게. 자, 기본적으로 y꼴 gx와 y꼴 ga의 교점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때 그 교점이 이때 교점이 접점이 아닌 그냥 교점이라 해보자. 알았어요? 그냥 접점이 아닌 그냥 교점. 그렇죠? 자, 접점이 아닌 그냥 교점이 있으면 자, y골 절대값 gx 빼기 ga. 자, 이거는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요. 그렇죠?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 교점에서,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봐봐. 어떤 그래프가 있어? 자, 어떤 4차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 예를 하나 좀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축이 이 4차함수의 변곡점을 좀 지나갔다 한번 해볼게. 자, 이것이 y꼴 fx를 해보자. 그리고 이 fx에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참고로 여기는 이 점은 그냥 교점이에요. 그렇죠? 접점이 아닌 교점이야. 여기는 접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접어 올려야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해 되겠죠? 그러면 아 얘는 뾰족점이 나오면서 뾰족점이 나오면서 미분 불가능해. 이 미분 불가해요. 여기는 어때? 요거는 미분 가능하죠. 이 지점은 미분 가능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GX하고 이제 Y고 G의 교점이 있어. 근데 두 개의 교점이 접점이 아닌 교점이라고 해봐. 그러면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 GA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접어올리게 된다고? 그럼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냥 접점이라고 해보자. 접점에선 이건 미분 가능해요. 그죠? 이런 일이 지금 왜 발생하고 있냐면 자, 이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칭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 근데 자, 만약에 Y꼴 GA가 뭐 접선이라면 그리고 접점이 있다면 접선 중심 대칭이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건 대칭이라서 그래요. 대칭. 대칭하면 보통 대칭에서 접어올리면 이렇게 뾰족점이 생기는데 그게 접점일 경우에는 뾰족점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냥 교점이 아닌 점이다. 접점이건 접점이 아니고 교점이 교점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뭐 나 이런 점들은 그죠? 이런 점들은 그냥 미분 가능하잖아. 아예 만나지도 않은 접어서 꺾여 올리지도 않는 그런 점은 미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쓱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 거야. 자, 그럼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 조건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느냐? 자, 자 머리 써보자. 자, 이런 형태의 시험,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무엇이냐? X의 개수가 한 개이다라고 나왔으면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Y꼴 GX와 Y꼴 GA 그죠? GA가 GA의 개형은 어떤 것이냐? 일단 접선이 아닌 교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죠? 접선 아닌 교점 한 개 있어야 되고 나머지 교점은 모두 접점이어야만 해. 만약에 교점이 더 있다면 그죠? 이거 한 개 위에 또 뭔가 교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접점이어야 된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조건만 보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길 fx가 3차 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다면은 이때 이 gx는 몇 함수야? 이 f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이건 4차 함수겠지. 그지? g는 4차야. g는 4차 함수. 그럼 4차 함수고 자 이거는 봐봐 y 꼴 g는 상수 함수일 텐데 그럼 어떤 가로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있어? 근데 봐봐 교점은 있는데 그 접선이 아닌 교점이 한 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고 뭐 이런 4차 함수는 이거는 교점이 하나이긴 한데 이건 접점인 교점밖에 없잖아.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 개형은 뭐밖에 없느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딱 여기 접하는 거야. 여기 Y꼴 GA라는 자, 상수 함수라고 놓고 여기 딱 여기 접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접점이 아닌 교점이고 이건 접점이야. 그치?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Y꼴 GA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그치? 이런 것들만 그 Y꼴 이게 GX
이런 것들만이 그 gx 빼기 ga하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렇다면 g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리게 되는데, 그때 미분 불가점 하나고 저 미분 가능한 점, 나머지 미분 가능한 점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까지만 보고도 아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지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알파님은 감마죠. 그렇죠? 여기가 A, GA건가? 여기가 A, GA던가? 그렇죠? 아무튼 여기가 지금 GA인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여기가 A거나 여기가 A거나 둘 중 하나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엔 여기를 감마를 하고요. 좌우 대칭 형태니까 감마, 알파. 거꾸로 쓸게요. 그렇죠? 그래 좀 거울로 딱 반 접었을 때 똑같을 테니까. 여기가 A거나 여기가 A거나 좀 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에 도함수인 fx를 생각해보자. fx. 자, fx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자, 선생님이 자 여러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적분식의 변수가 있다. 위끝 아래끝에 이렇게 변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반드시 미분을 해보고 또한 위끝 아래끝 똑같은 값이 되도록 대입을 해봐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 그죠? 자, 그래서 뭔가 뭐 이런 꼴이 나왔을 때, 그죠?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위끝 아래끝 똑같이 되도록 대입해야 되고, 그럼 식 전체가 0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분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안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자, g'x가 바로 fx다라고 나오겠지? 그죠? 네. 참고로 여기서는 자, gt가 0이다라고 뭐 나올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g'x가 fx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의 미분 한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g'x의 그래프. 이것이 바로 fx의 그래프가 될 텐데. 자, 그거는요. 자,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를 하면 참고로 베타하고 감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도함수는 베타하고 감마에서 0이 나올 것이고 자, 여기는 변곡점인 것이니까 도함수 입장에선 그 값이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자,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가 조건에서 이야기하기를 가 조건에서 f'a가 0이라고 했어. 그렇죠?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봐봐.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죠? 오케이. 아니, 그렇다면 봐봐. A가 될 수 있는 알파이면 감마인데 여기에서 결국 좀 가능한 건 뭡니까? 바로 여기 밖에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이 둘 다 만족하는 건 이 감마밖에 없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A가 감마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 알았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자, 그 y꼴 ga가 바로 접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감마가 맞다면 모든 게 다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때 자, g'a가 요걸로 봐도 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것이니까 요거랑 딱 맞아떨어지잖아.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A가 감마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요거구나 아니면 요거구나 해야 되는데 둘 다 맞아떨어지는 건 요것밖에 없지. 됐어. 아, 그렇다면 이때 fx의 식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데 fx의 식은 바로 자, fx가 최고차인 개수가 4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4에다가
자, 여기 A에서 접하죠? X 빼기 A 제곱. 그 베타에서 근을 가지니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고. 알았어? 물론 함수가 요구일 때도 그냥 똑같은 요령으로 그대로 할 수가 있어. 뭐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 그냥 좌우만 바뀌었을 뿐이야. 뭐 그냥 해보자면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감마. 라고 한다면 자, 감마에서 접순의 기울기 0, 베타에서 접순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럼 fx 함수는 여기서 0, 0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증가 감소를 따져봤을 때 감소, 감소니까 네,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야 돼.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해야 하는데 역시나 자,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에서 접순의 기울기가 0인 건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렇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는데 이 둘 다 만족하는 건 바로 감마밖에 없지. 자,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이유로 a가 감마 이어야 한다. 감마가 a이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fx의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베타하고 a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자. 이제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오르비 사이트에 아주 정성 들여서 이 손글씨 해설지를 올려놨어요. 너희들이 다른 데서 본 그 어떤 손글씨 해설지보다도 아주 훨씬 더 그냥 설명이 꼼꼼하고 보기가 좋을 거야. 그래서 꼭 다운받아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hx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될 차례가 됐는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이야기를 한대. 아, 그러면 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gA가 ht야? 근데 자, 그 요식에다가 좀 계산해보면 t에서 a까지 fs를 적분을 한 거야. 자, 그럼 처음 위에서 읽었을 때는 t가 마치 상수처럼 쓰였었는데 지금 요 아래쪽을 보니까 t가 또 변수로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봐.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 여기서 t가 변수라는 게 포인트야. 그렇다면 자, 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봐봐. 마이너스를 붙이고 윗끝, 아래끝을 바꿔줘.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얘가 변수가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 봐봐. 앞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어. 요 윗끝에 변수가 있으면은 반드시 식에다가 윗끝, 아래끝 똑같이 되도록 숫자를 대입하고 이제 미분을 해보라고 했잖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겠는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걸 윗끝, 아래끝 똑같이 되도록 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0 나와요. HA는 0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째. 두 번째. 미분해봅니다. h't.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t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ht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뭐냐면 f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걸 도함수를 갖는 함수를 바로 h함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봐봐. 첫 번째 케이스대로 하면 그 f함수의 그래프가 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f 함수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위아래가 뒤바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y꼴 마이너스 ft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 근데 감마가 바로 a였죠? 그리고 a에서 x축에 접하고 위아래가 뒤바뀌니까 네,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생기게 돼. 이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 자, 물론 뭐 두 번째 케이스라면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베타.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럼 그때 H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 H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치? 만약에 이런 형태가 맞다면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HT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둘 중에 뭐가 맞을진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바로 HA가 0이라잖니. 이제 이걸 써먹어야 돼. 아 HA가 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 HA죠. 그게 0이어야 돼. 아 그렇다면 X축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 바로 여기가 Y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X축이 돼요. 또는 이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함수 HT는 T equal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 어디 있어? 아, 여기 당연히 극대죠. 바로 베타일 때, 베타일 때 그 극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맞아요. 그럼 여기가 27이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가 맞다면은 요 점이 바로 27이거나 해야 돼. 근데 그 27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바로 정의역이 2일 때, 그죠? 정의역이 2일 때. 아, 그렇다면 여기가 2다. 베타가 2다. 여기 2,27이 되어야 된다. 그죠? 여기가 2다. 그죠? 아, 베타가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H3이 0이라고 했어. H3이 0. H3이 0. 어, 그러면 1번 케이스가 맞다면 여기가 3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0 나오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베타가 2야. 그럼 3은 2보다 크니까 어, 여기가 3 되는 거죠. 그죠? A가 3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쓰고 있냐면 H2가 최대값이고 27. 그죠? 최대. 그리고 H3이 0이라는 거 활용해서 어, 여기가 바로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여기가 A값인데 A가 3인 것이 아니라 봐봐. A가 3일 수는 없죠. 왜냐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어디가 3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바로 3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건 좀 미리 알고 있는 게 좀 좋아요. 어, 참고로 자,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참고로 어, 4차 함수에서요. 변곡점이 x축에 접하는 형태가 될 때 자, 여기 비율이 3대 1이 나옵니다. 3대 1이 나옵니다. 요 극값까지 요 두 개 근이고 여기도 근인데 요 극값까지 요 비율이 3대 1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이거 문제 푸는 스킬로 알아두세요. 자, 이거 몰랐다면 그냥 사실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겠지. 그래서 3대 1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어, 요 A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여기 때. 만약 이게 맞다면 자, 요게 3대 1이어야 하니까 3대 1이어야 하니까 2에서 3 사이가 어, 그 길이가 1인데 그거 비율이 3이야. 그럼 한 칸당 3분의 1이겠지. 한 칸당 3분의 1이 되면 결국 이 지점은 뭐가 되냐면 2에서 3분의 1 뺀 어,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요거라 이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어,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 위에 있는 것 좀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자, 만약에 1번 케이스가 좀 맞다면은, 이때 요, 그, H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3분의 5에서 근을 갖고요. X 빼기, 자, T라고 쓰죠. T. HT의 식은, 자, T 빼기 3분의 5. 그리고, 자, A에서 접합니다. 근데 A가 3이야. 그래서 t 빼기 3. 그리고 변곡점이니까 3중근을 가져야 되지. t 빼기 3의 세제곱. 자, 그리고요. 자,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3차 함수였으니까 이건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로 마이너스 4일 것이고 그럼 ht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한번 붙여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맞다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정말 최대값이 27이 나올 수 있나 확인을 해보자. 이를 대입해 볼게. 아직 우리가 사실 최고 이 봐봐 그 최고값이 최대값이 27이라는 건 안 써먹었어. 그러니까 자 그 정역이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써먹었지 27이라는 숫자 자체를 아직 쓰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쓰지 않은 단서니까 이걸 넣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3분의 1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나오면서 3분의 1 나와요. 어? 이건 27이 안 나오네? 이상하다? 그럼 이건 틀린 거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자. 이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뭐 분명 맞겠죠. 얘가 안 되면 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번 케이스 가지고 HT를 한번 구해보면 HT가 자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T 플러스 1의 세제곱 나오고 3에서 근을 가지니까 t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여기 2를 대입해봐. 그렇다면 이거는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거 27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지. 그죠? 자 다 됐어요. 이제 진짜 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이제 f 함수의 식을 완벽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맞죠? 그 f(x)의 식이 이런 형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a 값하고 베타의 값을 다 구해냈어요. 자, a 값이 뭡니까? 네, 요게 맞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리고 베타 값이 뭡니까? 베타는 바로 2지.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죠? 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F5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자 4에다가 6제곱에 곱하기 3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해보면 432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32예요. 와우. 아이 정말 이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뭐 30번 치고는 뭐 그동안의 30번에 비해서는 쉽지만 자, 뭐 그렇다고 뭐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됐어요. 자, 아무튼 답이 432입니다. 자, 물론 뭐 이것 말고도 좀 다른 풀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풀이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문제에도 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런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좀 시켜줬어요. 좀 다른 풀이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힌트만 주자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봐라. 요 HT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그리지 않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그리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좋기 때문에 이걸 그려서 푸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안 그려서도 풀 수 있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봐라. 요 GA 값이 힌트만 좀 줄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요 GA의 값을 그냥 HT라고 하는 거였잖아. 이거 자체가 그냥 HT였잖아. 이거 자체가 HT였잖아. 그치?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때 HT가 그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자. 그죠? 네. 그러면 제 생각을 말해봐. 요 GA 값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좋은 것이냐. 참고로, HA 값이, 여러분, 이건 기억나죠? HA 값이, 네, 0이어야 한다는 건 기억나죠? 맞죠? 네,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 요 함수 자체가, 뭔가 0이라는 값은 나오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요 베타가 2이어야 하는 게 봐봐. 그러니까 얘가 가장 낮은 값이어야. 얘가 가장 낮은 값이어야.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축을 위아래로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 HT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요 축을 위아래로 올려. 그렇다면 이 그래프 자체가 평행이동이 많이 되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베타가 2다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좀 잘
이렇게 힌트만 줘서는 약간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뭐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방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처음 푼 풀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더 좋아요, 사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모의고사 해설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이 개수가 적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여러 번 풀면서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만든 손글씨 해설지 꼭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본 강의 정규 커리큘럼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